대한민국 최고 방송 왁자지껄인데요. 오늘 특별히 왁자지껄 장터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이게 왁자지껄. 야, 지금 이제 열기가 대단합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스픽스와 서울의 소리 팩트TV 무려 353만 명 구독자가 동시에 시청하는 방송으로 오늘 준비했습니다. 왜냐고요? 깜짝 놀랄만한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소비하고 있는 것 같지만 대한민국 지방은 지방대로 죽기 살기로 나라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누구냐? 광주의 날이 열렸습니다. 국회에서 1박 2일 행사를 했는데요. 네. 우와, 모든 언론이요. 대서특필하고 난리가 났는데요. 특별히 강기정 광주시장님 모시고 왁자지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기정입니다. 강기정 왔다. 왁자지껄이 왁자지껄이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 자, 오늘 강기정 시장님을 예. 가장 존경하는 우리 출연자 두 분 모셨는데요. 대한민국 최고의 이빨 전사 여성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야, 오늘 이 자리에 출연 안 하고 국회에 있어야 하는 분인데요. 네. 박진영 숙명여대 특임교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최강 이빨 최강 광역시장 함께 모였는데요. 네. 자, 1박 2일 동안 대단한 행사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 우리 모처럼 노변 박진영 우리 후배님 또 함께 이렇게 하니까 정말 좋네요. 정말 분위기 좋습니다. 예, 먹을 것도 있고. 우리 광주가 죽으라고 새로운 정책, 새로운 모델 정말 많이 만들고 막 해보는데요. 알아주지가 않아요. 네. 서울에서 알아주지가 않아요. 국회에서도 알아주지가 않아요. 국회도 맨날 싸우니 하고 그래서 짐을 보따리를 싸서 1박 2일로 저희들이 왔습니다. 국회 개원식 정기국회 열리는 날을 맞춰서 1박 2일로 국회 광주의 날을 열게 됐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리고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광주에서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께 저희들이 박수를 먼저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1박 2일 행사를 하면서 엄청난 성과가 있었다는데 그 성과 내용은 자 여러분들이 광주시청 홈페이지 가서 보시고 서울에 올라왔다고 하니까 당연히 저희들이 강시장님을 불러야 하는데 야 강시장님 요즘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제가 청와대에 있다가 나온 뒤로 3년 9개월 동안에 술을 끊어버렸어요. 지금 술 한 잔도 안 하고. 제가 지금 핸섬해져 있습니다. 더 젊으셨어요? 맞아요, 그때보다. 맞아요. 몸무게도 빠졌을 뿐만 아니라 턱살도 빠졌고 뱃살도 빠졌고 네. 지금은 제가 어디 조문 가서 절을 하면요. 그냥 고개 푹 들어갔다 일어나고 그럽니다. 시민을 진정으로 모시는 수구리 이렇게 이제 가시는 건데. 그랬습니다. 원래 배가 나와가지고. 배가 나와서 안 돼요. 잘 안 돼요. 턱살도 하나 있고 그랬는데 제가 3년 9개월째 지금 술을 입에도 안 대고 있어요. 네. 근데 노인회에서 지금 뵌 지 얼마나 됐어요? 저는 사실 지난 총선 때 잠깐 네. 인사 잠깐 네. 했고 그 전에 뵌 거를 치면 사실 엄청 오래됐어요. 오래됐죠. 네. 제가 오늘 보니까 깜짝 놀란 게 제가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네. 얼굴이요. 더 젊어져가지고 네, 아 이거 맞아요. 시장 이거 할만하구나. 시장하면 얼굴 다 저렇게 좋아지는구나 라고 알았는데 실제 네. 오늘 10분도 시간이 낼 게 없어가지고 네. 방송도 거의 맞춰서 지금 도착해가지고요. 지금도 막 방송하고 또 다른 일정 때문에 가야 되는데 네. 어쨌든 완전히 강행군이신데도 얼굴은 미끌미끌하다. 자, 박 교수도 얼마 만에 뵀어요? 저도 오랜만에 뵌 것 같아요. 3, 4년 된 것 같고. 다 같이 3, 4년 저는 진짜 우리 시장님하고 네. 거의 한 20년 그렇죠. 오래된 관계인데 지금 날씬해지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17대 때 국회의장서 그때 점거하고 할 때요. 점거하려다가 못 올라가셨거든. 지금 올라가시면 날씬해지셔가지고 올라가실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때 BBK 하고 이럴 때 막 그렇죠. 연단을 나를 때 근데 제가 몸이 무거워서 못 나른 게 아니라요. 네. 견제가 심해요. 누가 잡아당겼구나. 제가 에이스 아닙니까? 날르면 잡아다니고 날르면 잡아다니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국회 3선 하셨잖아요. 네. 이번 3선. 그리고 30대 때 국회 오셨고. 그렇습니다. 정부 수석까지 청와대 하셨는데 솔직히 그때가 좋습니까? 지금이 좋습니까? 아, 국회 12년 제가 했는데 네. 국회의원은 입으로 하는 일이라서 쉬워요. 네. 그다음에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도 계시고 비서실장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책임 안 지니까 그것도 부담이 덜해요. 근데 이 시장은 사사건건 제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세 가지 제가 일 중에 비교한다면 가장 어려운 거 시장이고 가장 쉬운 거 국회의원이고 아니 오늘 국회가 또 행사고 와가지고 야 이거 보면 너가 제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해봤거든 다 옛날에.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아이고 의원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예산 좀 도와주십시오. 법 좀 만들어주십시오 하고 늘 예. 아주 낮은 자세로. 폴더 인사해야죠. 네, 낮은 자세로. 우리 박영희 노영희 아 우리 노영희 우리 변호사님이나 우리 박진영 우리 교수나 다 지금 그것 입으로 가지고 하는 그 직업 좀 하려다가 조심하라 이 말이야. 이거 별거 아니라 이 말인데 이렇게 매기네. 아유, 참. 그래서 해설 잘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우리 강신이를 위해서 해설 하나 해드리면요. 아까 술 끊었다 하셨죠. 네. 실제로 술을 끊는 경우에는 중병을 갖잖아요. 안 걸리면 술 안 끊을 수 있으니까 담배 끊어야 되잖아요. 두 번째 사람이 술을 끊는 거는요. 전쟁이 났을 경우에 술을 못 먹는데요. 온 데서 이렇게 막 생명의 위협을 느낀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술을 먹을 수가 없죠. 생존해야 되니까. 그래서 큰 병이 걸리지 않으면 전쟁 같은 상황을 자기 스스로 느낄 때 술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해설 제가 잘하지 않습니까? 급이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해설하는 저는 게. 저는 이제 2004년 국회의원이 되면서 담배를 네. 끊어버렸고요. 네. 이번에는 이제 청와대에 나와서 지친 몸을 이끌고 무등산을 올랐어요. 근데 무등산을 오르기만 하면 술이에요. 네. 제가 또 얼마나 술을 좋아합니까? 맞아요, 술 좋아하셨네. 우리 노변이랑 얼마나 술도 많이 먹고. 무등산을 오르면 술인데 이 술 먹으러 무등산을 간지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무등산을 간지를 구별이 안 돼서 어느 날 무등산 다녀온 그날 곰곰이 생각하다가 내가 내일부터 술을 안 먹고 무등산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끊었어요. 예. 술을 끊으니까 많은 사람이 어디 아프냐? 무슨 실현당했냐? 실현당했냐? 참고로 실현은 사모님이 유기숙 사모님이라고요. 예. 학교 다닐 때 그분이 더 유명했어요. 예. 전남대 시절에는 전혀 애정전선 이상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술을 끊고 나니까 좋아진 건 어떤 거예요? 우선 눈이 밝아졌어요. 그 다음에 술자리에 이제 술을 끊어도 정치를 하면서 이렇게 먹으러 가지 않습니까? 술 먹은 사람의 이야기가 다 들려요. 네. 그 다음 날 제가 전화를 하죠. 아니 어제 노변 정말 그 멋진 이야기를 많이 하대?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뭐라고 했잖아. 저는 기억이 없는데. 이구동성으로.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샤워를 하고 몸무게를 재러 저울에 올라가죠. 예, 예. 예전에는 그 저울이 안 보였어요. 배가 저울을 가려서. 근데 지금은 아주 잘 보입니다. 네.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건강이 상당히 좋아지고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 바뀌어서 이제 시정을 잘 운영하고 계신 거다, 그죠? 잘하고는 계신 거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예. 죽어라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강기정 시장님이 당에 정책위 의장했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제가 그때를 기억합니다. 왜냐면 우리 이제 그 당시 이제 우리 강기정 의원님은 사람들과 이제 뭐 투사, 그 다음에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 이것만 생각했는데 정책위 의장할 때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얻은 별명이 아 이거 이야기를 해야 되나? 네. 문무를 겸하는 의원이다. 문무를 싸울 때는 무장으로 완전히 싸우고 야. 정책위 의장으로서는 맞나? 문무를 겸한다. 네, 근데 이렇게 공무원식으로 자기 자랑하는 사람 아니 아니 요거 제가 그래서 박 교수가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섰을 때 우리 교수 그룹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저 강기정 수석과 그 당시도 강기정 의원이죠. 강기정 의원 같은 분이 정책실장 해야 됩니다. 내가 그 이야기 네. 한번 했어. 강기정이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정말 간결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 두 가지식으로 정책을 쉽게 쉽게 설명하는 특별한 재주가 있습니다. 정기환 대표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예, 박진영하고도 정반대입니다. 박진영하고도 정반대.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걸 잘하신 거야? 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할 때 제가 정책위 의장을 맡았거든요. 그렇죠, 그때 메르스가 창궐했어요. 아, 메르스. 네, 네, 네. 이 메르스 정책을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과 그 박근혜 정부는 소극적이었어요. 네, 네. 그때 저하고 제가 이제 정책위의장인데 정말 문재인 당시에 민주당 당대표일 때 열심히 해서 협약도 우리가 야당이 먼저 제안을 하고 맞아요. 그때 정말 대응을 했어요. 이 대응 덕분에 코로나 대응, 코로나가 몰려왔을 때 여러 가지 감압병이라 병동이라든가 코로나 대응을 잘할 수 있었던 게 대표적인 거예요. 야, 근데 문무만 겸비하는 게 아니라 오늘 딱 들어보니까 썰도 많이 겸비했네요. 그때도 훨씬 더 잘하시고 내용이 팍팍 와 닿는데 저는 진심만 아니, 이야기합니다. 진실만. 아, 그런 말은 믿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공무원이 진심만 한다는 건 믿지 않는데 어쨌든 유권자가 판단할 몫이고. 이런 정도면 그러면 광주에서 2년 뒤에 지금 광주시장 선거해야 되잖아요. 예, 절반 딱 돌았습니다. 재선은 무조건 따놓은 당산이다. 네. 당상이다. 누구도 지금 덤빌 사람이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광주에서는 저는 경선이라든가 경쟁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예. 지금 강기정 시장하고 한판 붙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오. 아니 근데 확실한 재선시장이라는 보도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리얼미터 이런 데도 보면 상위 1등, 2등, 3등에 광주시가 없어요. 10등 아래는 공개 안 하는데 그러면 시정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제 유권자들, 시민들의 지지도가 별로 높지 않다, 강 시장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강기정 저는 예.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확연히 구분도 되어져 있습니다. 그 재선 전선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노인위원장 오늘은 침묵 모드는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개입을 좀 해주시고. 사실 이 아니, 고향이... 광주에서 재선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아, 광주 시민들의 민도가 워낙 높고 네. 사실 비판의식도 아주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최근에 재선한 그 시장님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뭐 그 리얼미터를 우리가 믿을 수는 없죠. 예. 네, 우리 그 이택수 사장님을 제가 좋아합니다만은 사장님과 별개로 회사의 이 여론조사 시스템은 코드가 잘 뽑힌다라는 소문도 있고. 아 그래요? 예. 네, 그리고 사실 그 리얼미터에서 하는 조사 방식이 문제가 있어요. 정당 지지도하고 시장의 지지도가 똑같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걸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박진영 교수를 안 좋게 예. 나오나 봐요, 시장님에 대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근데 이렇게 우리 이제 17개 시도. 시장 도지사 그 10m 조사를 네. 매달 해요. 그게 참 괴로운데 1등부터 그래 17등까지 줄을 세워요. 몇 등 하세요 그러면? 제가 지난달 그러니까 지난달에는 9등을 했어요. 근데 제 앞에는 다 도예요. 도 아. 네.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네. 뭐 다 도고. 도하고 시는 다르니까. 광역시는 네. 전혀 다르죠. 그렇죠. 도는 행정을 관리하는 업무가 도고 시는 직접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청 앞마당은 항상 시끄러워요. 민원인들이 맞아요. 늘 1인시 머리띠 묶고 피켓 들고 오는 데가 시청이고 도는 아하 어디 한번 갈까 갈까 그러고 그래서 대구의 홍준표 시장이 그 경남 도지사도 해보고 네. 대구 시장도 해보면서 네. 뭐라고 이야기하냐 도의 일이 100가지면 시의 일은 10,000가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100가지하고 10,000가지하고 그렇죠. 차이다. 예. 여기서 뜬금없는 질문. 홍준표 시장하고 친하세요? 홍준표 시장은 국회 때 많이 싸웠죠. 그렇죠. 예. 죽으라고 싸웠는데 네. 이제 같은 지방자치단체 장으로서. 장이 되다 보니까 네. 대구와 광주에 운명 공동체가 있어요. 달빛 동맹. 달빛 동맹. 달빛 동맹. 아, 달빛 철도. 빛골. 달빛 철도법도 우리가 맞아요. 통과시켰고, 네. 또 대구공항과 광주공항, 군공항도 통과시키고, 이제 새로운 정치 동맹을 한번 해서 대한민국 정치를 한번 좀 이제 바꿀 때가 됐지 않냐. 그 말씀에 뭐 동의를 하면서도 제가 이제 대구 사정도 좀 아니까, 홍준표 대구 시장은 일을 많이 안 합니다. 그런데 광주 시장님은 새벽부터 밤늦게 토요일, 그 대구 와서 그 홍준표 시장님을 토요일 일요일 날 찾으면
뺨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분은. 아, 혹시 잠깐 근데 완전 일벌레처럼 이제 일을 하시면서, 야, 이게 왜 지금 시민들한테 좀 전달이 잘 안 되느냐. 강기정은 예. 솔직히 이야기하면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일밖에 안 한다. 직원들이 진짜 죽어날 정도로 일만 하는데, 시민들이 아직도 잘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광주 가는 모든 일을 대한민국의 표준으로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주요 정책도 내고, 이번에 또 광주의 날 행사도, 야, 다 이제 시도도 따라 할 때가 좀 줄을 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왜 그 열심히 하는 걸 알아주지 않습니까? 이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시민들이 모르니까 이 자리에서 350만 구독자가 보고 있는 이 채널에서 네. 어떤 일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는지 한두 가지 소개 좀 해 주시죠. 우리 제가 국회의원을 39살 때, 만 나이 39살 때 국회의원을 했는데요. 우리 유권자들이, 야, 강기정 너 같은 사람, 너 대학 졸업하고 감옥 좀 갔다가 운동권이었는데 강기정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 하면 나는 대통령도 하겠다 그래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유권자들이 저를 국회의원으로 제가 국회의원이 당선됐는데 네.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습니까? 인정 안 하는 게. 우리 광주에서는 강기정 너 정도 아 레벨로는 국회의원 되려면 무슨 장관도 해야 되고 고시패스도 해야 되고 대학 총장도 해야 되는데 강기정 정도의 레벨로 가지고는 국회의원 인정 못하겠다. 이런 좀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초선 때 기초노령연금법도 만들고 장기요양보험법도 만들고 하면서 4년이 딱 지나니까 저를 인정하더라고. 네. 그래 제가 재선이 되고 3선이 됐어요. 광주에서 3선 되기 힘듭니다. 그쵸. 근데 이제 시장이 되고 왜 안 알아주냐? 아니 알아준다니까요 다. 네. 지금 다 알아주고 있어요. 뭐 미안합니다. 강기정 시장 잘한다고 박수 주잖아요. 근데 이제 광주가 민주주의의 도시라 그러지 않습니까? 5.18로 인해서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도시하면 광주인데 민주주의로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광주하면 AI 도시라 그러거든요. 네. 지금 제가 지금 213번째 AI 기업과 협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AI 기업을 좀 해보겠다고 하면 광주로 다 몰려듭니다. 네. 왜 그러냐면 광주에는 국가 AI 데이터 센터라는 것이 있고 그 AI 데이터 센터에는 엔비디아가 만든 H100이라는 반도체가 칩이 꽂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와서 AI 기업들이 광주에 와서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AI 기업들이 막 몰려들고 있고 뿐만 아니라 광주에서는 이제 모범적인 정책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왜? 광주가 해야지 대한민국이 표준이 되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가 났을 때요. 행안부에서 공문이 뭐라고 왔냐면 이태원 사고 사망자 분향소를 설치해라 이런 거예요. 저도 이제 언급결에 설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태원 사고 사망자라고 이 그 프랑카드를 걸고 분향소 명칭을 걸고 했는데 하루가 지나서 가만히 생각한 거예요. 이거 이 사고 사망자가 맞나? 이태원 이 사고 사망자가? 안 된다. 그래서 다음날 출근해서 제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로 이름 명칭을 바꿔라. 명칭을 바꿔라. 네. 그래서 광주가 먼저 바꾸고 전국이 다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제 엄마 아빠들이 아침 애들 때문에 초등학생을 둔 애들이 출근하기에 바쁩니다. 그런 애들 10시에 출근하면 1시간 늦게 출근하면 시에서 재정지원도 해주고 또 밤늦게 애들 아프면 갈 데가 없어요. 들쳐갖고 응급실 가는데 응급실 가봤자 혈압만 재고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 어린이를 위해서 야간 24시 어린이 병원도 만들고 뭐 자랑할 것이 깨알처럼 잘할 게 많습니다. 그러면 뭐 재선이 아니라 3선, 4선까지. 아니 우선 재선부터 하고요. 재선부터요. 네, 재선부터. 아, 재선부터 해야 된다. 근데 혹시 그런 거 하면 저기 뭐 행안부 장관이 좀 안 싫어합니까? 행안부 장관이 모범 사례로. 아, 모범 사례로. 네. 아, 칭찬을 하죠. 아, 아까 그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 그래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로 이름을 바꿔놓고 네네. 행안부에 전화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우리 이제 부시장님이. 눈치 보려고 이제 네. 우리 직원들은 그때가 예산철이고 그러니까 눈치가 보여요. 눈치 보이죠. 네. 전화를 했더니 아니 그것은
지자체가 알아서 하는 거지요.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내가 행안부 쪽에 안 들리게 이 개 XX들 진짜 그러면 그래야지 왜 지침은 내려가지고 예. 우리를 괴롭혔냐. 아, 그 정부 비판도 하시네요. 제가 이제 보기에는 대구시장도 만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하고 예전에 또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이런 데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인정도 하고 대통령으로서 네. 존중도 하면서 우리 광주도 절대 빼지 말고 뭘 좀 해주세요 이런 걸 강력하게 호소하시더라고요. 아니 우리 호소도 안 돼.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이 두 달에 한 번씩 거의 회의를 합니다. 중앙지방협의회라는 걸 합니다. 네, 네, 네. 제2 국무회의와 같은 걸 제2의 국무회의 같은 걸 하는데 제가 총선 전에 그때 만나왔는데 그때 주제가 의사 증원 문제였어요. 이거 안 된다. 제가 직접 대통령 있는 자리에서 발언했죠. 대통령이 이렇게 2천 명 증원하고 이런 식으로 몰아붙여서는 절대 될 일이 안 됩니다. 의사들 늘리는 거에 맞지만은 우리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그 의과학자 100명 네. 지역의사 공공의사 200명 네. 그 다음에 일반의사 100명 400명을 10년 동안 늘립시다. 점진적으로 하겠죠. 점진적으로 늘립시다. 네, 네. 이런 식으로 2,000명 늘려서는요. 큰일 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듣고 아닙니다. 강 시장님 아닙니다. 하고 또 무시하고 본인 대통령 얘기를 대로. 또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00명 어디 꼽혀가지고 하는데 뭐 그거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길은 없고 하여튼 2,000명의 숫자에 대해서 꼽혀있다고 하는데 그건 조금 있다가 우리가 진짜 심각하게 윤석열 정권 정부를 우리 강 시장은 어떻게 보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하나 드러내놓고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집어서 평가해주는데 그렇게 좀 안 좋은 이야기 하기 전에 오늘 광주에서 많은 음식을 이렇게 가져왔어요. 네. 와, 광주 특산품이라고 제가 보고 있는데요. 김치도 있고 돼지고기도 있고 오늘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저희들하고 같이. 마음을 똑같이 나누어서 광주에서 올라온 두부도 좀 드시는데요. 예. 그리고 우리 밀 국버컵 라면도 저희들이 지금 끓여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입니까? 와. 여기 우리 시청해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드시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알아서 좀 먹겠습니다. 예. 우리 광주는 최고가 김치 아닙니까? 김치. 예. 광주에 김치 국립 김치연구소가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 호남, 광주 전남은 맛아니까 손맛. 그래서 광주는 특정한 음식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음식점이 다 맛집이야. 맛집입니다. 그래 제가 하나 그 김치 축제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김치는 반찬이 아닙니다. 김치는 음식입니다. 김치 축제 합니다. 그때도 놀러 오십시오. 김치 축제가 지금 10월 달에 하는 거죠? 네, 10월. 10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광주광역시청 광장 이런에서 야 진짜 맛있는. 그때 홍준표 대구시장 불러서 김치 좀 먹여 줬어. 아, 그분 이야기 좀 하지 마. 맛있는 김치를 못 드실 것 같아서. 내가 강 시장 얘기 들어보니까 실제로 강 시장님은 광주에서 인기 있고 홍 시장님 되고 인기 없어. 근데 여론조사하면 그분 쫓겨 나온대. 왜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예? 왜 그래요? 뭐 시민들은 지원한 사람, 정치적 발언 잘하는 사람 이제 이런 분들 좋아하는데 실제로 홍준표 시장과 저하고 여론조사는 제가 더 늘 앞서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쩔 때는 홍준표 시장이 앞섰는데 네. 네. 근데 홍 시장님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대구 시정 일을 잘 안 보시고 좀 껌껌이 이렇게 일 있을 때마다 일 있을 때마다 뭔가 이렇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잖아요. 그게 뭐 옳든 그러든 간에 근데 그게 이제 그 워딩이 항상 정치인의 워딩이라 단어 사용이나 이런 것들이 귀에 쏙쏙 박히게 그러니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렇게 해서 뭔가 이슈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시장님도 사실은 좀 그런 종류의 자기 홍보 내지는 뭐 정치적 행보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뭐 그거 저도 하고 싶지요. 그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하고 싶은데 야당 단체장의 숙명입니다. 예산 문제도 있고 예산 문제도 있고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광주로 쓰는 가장 정말 필요한 것이 AI 사업 같은 거예요. 9천억짜리 AI 사업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어요. 9천억짜리요? 네. 와 대단한데. 제가 만약 어떤 정치적 발언을 저도 하고 싶고 네, 네. 현실에서 정말 못 마땅한 게 너무 많지요. 근다고 그걸 하는 순간 다 날라가요? 예산 같은 것도 날라가고 다 사업이? 뭐
어렵습니다. 아무튼 그건 노영희 변호사님이 한번 광주 시장을 해보시면 참 그것이 늘 고민스럽고 특히 여당의 단체장도 이제 고민이 있겠죠. 그런데 야당의 야당 요즘 한동훈 대표 봐보세요. 하고 싶어도 참더라고요. 물론 예 못하죠 거기는. 그렇죠. 근데 저는 해야 될 이야기는 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라든가 또 제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2년 있으면서 경험했던 것, 또 국회에서 제가 경험했던 것, 또 생각한 것 이런 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다만 현재 국회에서 민주당이라든가 또 야당에서 싸워주고 있고 잘하고 있는 것은 되도록이면 뭐 애써 하지는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정말 변치 않는 정치인의 이 피와 DNA를 갖고 있는 게 이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지금 김치 이야기 좀 해야 되는데 김치 얘기 안 하고 계속 정치 이야기 하고 있어. 저 라면 좀 드시고 보세요. 예, 지금 네이버에 여러분 광주 김치몰 검색하십시오. 광주 김치몰 우리 자막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광주 김치몰 검색하시면요. 우와. 김치가 진짜. 김치가 정말 세계 표준이다. 이건 대한민국 표준이 아니라 세계 표준이다. 광주 김치몰 꼭 검색해 주시고요. 김치 좀 잘 담그는 거 배우려면요. 네. 또 올 가을에 겨울에 빅골 김장대전 있으니까 거기 가면 많은 것들 다목적 체험관에서요. 여러분들께 또 광주 김치타운 다목적 체험관에서 김치 담그기 행사 원부재료 판매 이루어지는데요. 이 광주시장님 와가지고 김치 좀 팔겠다는데 특히 우리 스픽스 방송을 보시는 국내외 애청자 여러분 호남 출신 엄청 많습니다. 수도권에 한 70%가 보고 있거든요. 예, 예. 참고로 스픽스가 1조회 수가 한 120만회 되고요. 팩트TV도 100만회 그리고 서울의 소리도 정말 100만회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하기 때문에 이게 공동 송출되면 오랜만에 내 고향 광주 호남 생각했어요. 광주 김치몰 꼭 검색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처럼 광주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있습니다. 이분들도 광주김치 마담 보시면 좋겠는데 이 정도 하면 박수 한번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준비한 광고가 있는데요. 잠깐 보고 넘어갈 수 있습니까?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게 광주에서 어느 업체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 광주 김치몰 치면요 이 너무너무 맛있어서 감동이 아니라 와 이런 것은 정말 세계 자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노인별 또 드셔보시니까 음식 맛 어때요? 아니 저는 원래 이 전라도 음식 되게 좋아하는데 김치가 양념이 정말 진하고 예술이에요 예술 어 그리고 간도 싹 맞고 제가 하나 사고 싶네요, 진짜. 광주 예. 김치몰 그냥 쳐서 예. 주문 검색하면 됩니까? 예. 아, 저는 사실 경상도 사람인데 네. 민주당에 오고부터는 늘 광주 김치를 먹습니다. 우리 아, 민주당에 그 광주 출신 국장이 한 분 계셔요. 박영중 국장이라고. 일명 땡중이라고 하는데. 먹보. 예, 그 친구가 이제 이게 집에 김치를 엄청 맛있게 담궈요. 네. 그래서 내가 네. 늘 얻어먹었습니다. 야, 근데 오늘 광주시청 공무원 여러분들께 정말 고마운 게요. 강 시장님은 이게 지금 광주 김치가 왔는지 안 왔는지 잘 몰랐는데. 네. 이 메시지 담당하시는 분들이요. 꼭 오늘 출연하면 광주 거 가져와서 두부며 돼지고기며 김치며 소개해야 된다. 야, 두 가지가 고마운 거예요. 첫 번째 이 스픽스 서울의 소리 팩트TV 같은 데를 인정해줘서 첫 번째 고맙고 감사합니다. 두 번째 시장을 모시는 이런 마음이 둘 중에 하나일 거다. 겉으로 충성하는 척 아니면 진심으로 정말 강 시장과 함께 몸을 던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거나 우리 스픽스 정교환 대표님 참 진짜 네, 좋습니다. 근데 그래요? 김치가 제가 먹어도 그 톡 쏘는 젓갈과 젓갈도 들어있고 그 매운맛으로 톡 쏘는 정말
돼지고기와 두부에 딱 어울리는 그런 김치입니다. 김치는 반찬이 아니라 음식이다. 야,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김치는 반찬이 아니라 하면 다 같이 음식이다 하면서 박수 한번 칩시다. 김치는 반찬이 아니라 음식이다. 음식이다. 아이고, 광주 김치 좋았습니다. 이제 무거운 주제로 들어가서 좀 두들겨 패야 될 일이 생겼는데요. 야, 의료대란 지금 광주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의료대란 걱정이 정말로 너무너무 많이 돼서 시장님이 잠 못 이룰 정도로 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시시각각으로 응급실이 문을 닫냐 마냐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주에는 전공의들 수련병원이 네 군데가 있어요. 네. 전대병원, 조대병원, 보훈병원, 기독교병원 네 군데에서 이제 전문의를 따기 위해서 전공의들이 수련하는데 한 360명 되는데 다 출근을 안 해버려요. 레지던트들이 안 한다는 거죠? 안 하는 거죠. 지금 6.8% 한 25명밖에 출근을 안 씁니다. 야, 나머지는 그럼 어디로 가냐? 군대를 입대하거나 그냥 안 가버려요. 그럼 병원이라는 것이 그동안에 관행이 전문의 의사 선생님들이 부족하니까 전공의들을 레지던 의사들을 함께 손잡고 하는데 여기가 안 와버리니까 지금 마취를 해야 되는데 마취 선생님들이 없으니까 개업이 선생님들이 와서 계약을 해서 마취를 하거나 또 이제 그것도 어렵고 전문의 그러니까 원래 의사 선생님들이 힘들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힘드니까 이제 응급실을 닫냐 마냐 이런 상황까지 와버렸어요. 근데 지금 이제 명절 되면 실제로 이제 응급 환자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뭐 좀 결단을 내리거나 원점에 돌려서 빨리 대화하고 의사들은 좀 복귀를 해라. 이거 지금 주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정원 2,000명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 1,600명 이 정원은 이미 이제 내년에 입시 요강이 뿌려져 버렸기 때문에 취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건 불가피하고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방안을 내놔야지요. 내놓고 정말 올해는 이제 이미 많이 망가져버렸는데 내년에는 달라져야 되니까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대책을 내놔야지요. 근데 영남권에 있는 지자체 장들도 다 지금 대통령의 이런 정치하는 행동에 대해서 다 찬성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안 말도 안 하지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2국무회의 격인 중앙지방협의회를 해보면요. 네. 홍준표 시장도 지금 이런 식으로 2,000명을 뽑는다거나 또 더 지혜로운 방식으로 가지 않는 이거에 동의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말을 한... 대통령 있는 자리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문제가 의료 대란의 문제 지금 2,000명 그 의사 정원 늘리는 문제가 묘하게 초반부터 2,000명으로 꽂혀가지고 쭉 밀고 오니까 뭐 이건 누가 막지를 못하고 이렇게 흘러온 거예요. 진중권 교수가 그랬잖아요. 내가 김건희 여사랑 57분 통화하는데 김건희 여사에게 의대중원 문제 2,000명 이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자기가 했더니 완강하더라 대통령 부인이. 게다가 또 어제 어떤 정치인 한 분이 아 우리 김건희 여사님은 2,000이라는 숫자에 매우 그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집착한다 그러나 거기에 되게 뭔가 꽂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또 사실은 이제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를 약간 감이나 무슨 초현실적인 이런 거를 뭐 좀 일종의 뭐랍니까 계시라는 표현을 좀 그렇죠. 뭔가 느낌 뭐 이런 걸로 하는 경향이 있는 지도자가 맞다 아니다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저는 400명 10년 동안 4,000명 합시다. 네. 라는 이야기를 저는 그러면 제가 문재인 정부 때 만드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4,000명으로 돌아갑시다. 이게 총선 네, 전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직접 대통령 앞에서 얘기했어요. 제가 직접 했죠. 아, 400명씩 10년 동안 4,000명 하자. 예, 예. 제가 그 저 200, 100, 100 해서 400명을 10년 동안 4,000명으로 하고 이 정책은 문재인 정부 때 저희가 노력하고 우리 정부에서 만든 정책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물론 저는 당연히 의사 늘리는 거 찬성하는 입장이고 그랬는데 불구하고 전혀 동의하지 않고 또 2,000명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는 거 같냐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거예요. 집착하는지를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니까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무리수를 정말로 너무 세게 두고 있다. 네, 너무 야당 지자체장에게 가혹한 질문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돼요. 하시고 나면 그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초창기에 2,000명을 계산할 때 네. 계산 법이 아니, 좀 틀렸던 것 같아요. 계산은 네. 아니, 계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계시받고 한 거 아니에요? 다 개짜 돌림이에요, 그게. 아, 개짜 돌림이야? 아니요, 아니요.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전체 시도지사 모인 회의에서 네. 설명을 합니다. 2,000명에 대한 근거를 설명합니다. 물론 저는 그 얘기를 동의하지 않았고 이해가 안 됐던 건 그쵸, 맞고요. 그쵸. 여러 가지 의사가 필요하기는 한데 1년에 2,000명을 뽑는다? 한 번은 뽑는 것도 아니고 그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이제 우리나라 교육자치가 초중고까지만 돼 있지 대학은 교육자치가 안 돼 있잖아요. 교육자치가 되는 상황이면은 지방 단위별로 이 그 지방에 있는 의대 정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좀 만들어주는 이런 근본적인 것도 좀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의대 정원 문제는 사실은 의사들을 늘려야 되는 건 맞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대통령님 의사를 늘려야 되는 건 맞는데 어떤 의사를 늘릴 건가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광주에 의사들 많습니다. 중요한 건 필수 의사를 늘려야 됩니다. 응급실에 또 소아과에 흉부외과, 예, 흉부외과에 또 지역적으로 보면 그 농촌이나 지역의 공공의사를 늘려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거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실은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자, 의료 대응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점수를 준다면 몇 점입니까? 0점이죠. 0점. 아, 1점도 안 됩니까? 아니, 100점 안 돼. 0점. 이게 0점이에요. 그 이게 바로 쇼츠가 되는 물론 거라고. 물론 0점이다 이런 0점. 얘기. 마음은 100점 줄게요. 예. 네? 속 마음은 100점 줄 건데 현실은 0점입니다. 그 예산 때문에 100점을 주는 척 하다가 실제로는 0점만 준다. 아유. 0점으로. 네. 아예 엉터리라는 거죠. 아예 엉터리입니다. 엉터리고. 이렇게는 안 됩니다. 설정도 잘못됐고 과정은 더 잘못됐고 결론은 이렇게 대란이 일어났는데 끝까지 2,000명 있다면서 지방종합위원회 가보라고 별 문제 없다고 하는데 그 다음날부터 모든 언론이 대서특필해서 엉망진창이다. 보수 진보 언론. 마음은 100점. 현실은 빵점. 그러니까 예산은 주시고 요건 들어라. 뭐 이런 말로 예산은 아, 주고 요건 들어라. 정기환 대표님 변호사를 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 이도신 뭐, 문제 잘하고. 아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엉망진창인데 제가 강 시장님 보면서 좀 놀라는 게 있어요. 자 이재명 지금 대표 지금 재판 몇 개 봤습니까? 7개 혐의 재판이 네. 4개에 뭐 조국 대표 지금 계속 뭐 대본에 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제 혹시 잘못하면 감옥 들어갈 판입니다. 물론 감옥까지는 아니겠지만 기소를 어쨌든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 대표하고 저 이재명 지사 대표 지나잖아요. 왜 강 시장님은 조사 안 받아요? 대한민국 이렇게 영향력 있으면 야당에서 뭐가 틀려가지고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평소에 윤석열 대통령 저는 총량 법칙에 다 차버렸어요. 제가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7건의 재판을 받습니다. 예. 그중에 4개는 무죄, 3개는 유죄인데 이 3개 유죄는 주로 폭력, 싸움, 뭐 벌금 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건데 유죄는 뭐 국정원 강금 여직원 뭐 강금 사건 그때 출동하셨잖아요. 예, 이런 것 막 무죄였는데요. 저는 그래서 재판을 받을 총량이 넘쳤기 때문에 네. 조사도 안 받고 안 받습니다. 주로 이제 틀어봐야 폭력 뭐 이런 게 나오니까 재미가 없네. 정치자금법이다. 감옥 20대 이미 갈만큼 갔다 오셨잖아요. 감옥도 제가 3년 7개월 살았으니까 다 살았고 전 뭐 더 이상 이제 아 이게 받는 게 아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고 정말 조사하겠다. 이건 정치 보복이에요. 이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열심히 했던 것이 공수처 만들고 검찰개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치검찰 못된 검사들이 이걸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한편으로. 그런데다가 이제 우리 대통령 친한 검사들이 이 정치보복에 들어간 거죠. 솔직하게 이제 대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딱 쳐다보고 있으니까 자,
문재인 잡아넣자고 수사를 하는 거냐, 아니면 정말로 열혈 정신을 가지고 있는 정의로운 검사가 수사를 하다 보니까 혐의가 나온 거예요. 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네?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냐? 두 가지가 복합적이라고 봐요. 오, 복합적이다. 복합적이요? 이 검사들의 별건 수사, 이 잘못된 태도, 이거 바꿔야 되는데. 네. 변호사님으로, 노영희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 별건 수사, 이 문다혜 이 딸, 문다혜 씨의 조사는요, 사실은 조사가 아니라 곽상도 의원이 2019년, 20년 때 제가 청와대 정무수석 할 때 국회 운영위만 열리면 곽상도 의원이 시비를 걸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따로 곽상도 의원을, 의원님 잠깐 봅시다. 그 따로 만나서 의원님 그건 오해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말도 안 된 문제 제기입니다. 왜 그때 말씀드릴 수 없었다 그랬냐면 그때는 문다혜 씨가 부부간에 안 좋았잖아요. 네, 예. 사이가. 근데 그걸 곽상도 당시에 야당 의원한테 시시콜콜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 정무수석 믿고 그건 허방이니까 헛다리 짚지 마시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건 잘못된 지적이니까 하지 마시오. 내가 곽상도 의원한테 자꾸 그러다가 자기가 당하잖아요. 뭐. 네. 근데 어쨌든 이번에 그 말씀하신 예를 들면 이제 두 가지가 복합이었다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거든요. 그 문다혜 씨의 통장을 확인을 해보니,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김정숙 여사의 통장을 사실 털어봤는데, 계좌를 털어봤는데 별게 없으니까 이 딸 거를 털어봤는데 무통장 입금된 5천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천만 원이 도대체 어디서 나타났냐 그랬더니 김정숙 그다음에 암흑의 이렇게 두 명의 이름이 같이 써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엄마가 5천만 원을 왜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보내줬느냐, 이제 이걸 가지고 시작해서 지금 사실 여기까지 엮여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뇌물죄가 의심스럽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 김정숙 여사랑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산에 처음 가셨을 때 그 구구 유튜버들이 엄청나게 그 앞에서 계속 괴롭히고 못 나오게 그랬죠. 하고 막 꽹가리 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사랑 그 대통령께서 밖에를 못 나가는 거야. 거기 있는 직원들도 밖에를 못 나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는 지인을 통해가지고 이걸 지금 우리 딸에게 생활비를 좀 보탤 수 있도록 좀 도와줘라 해가지고 그 돈이 이제 나갔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생각이 되는 거 전혀 없이 무조건 여기서 나온 이 5천이 어디서 나온 돈이야 이렇게 하면서 난 안 그래도 문재인을 집어넣고 싶었는데 잘 됐다 이러면서 이번에 이 거를 지금 검찰이 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5천. 네. 제가 강기정 수석 정도 잡아주면 네. 보석하겠다. 그 라임 사건 5천만 원 받았다는 거 저 아닙니까? 야, 2천 5천 얼마가 걸렸네. 5천. 맞아, 그때 그랬어. 사람 수는 2천 명, 돈은 5천만 원. 야. 근데 지금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먹으면 이거 수사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정부적으로 개입이다, 수사 개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배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방조하고 있다 또는 실제로 지휘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사람도 많습니다. 아니, 저는 이쯤 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요. 정말 이거 정치 보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네. 아니라고 한다면 메시지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런 식의 조사는 불행한 거다. 네. 이런 걸 내줘야지요. 그래서 그걸 듣고 정치 검찰들이 아, 대통령의 뜻은 이건 수사하지 말란 겁다. 별건 수사는 하지 말란 겁다. 수사를 하더라도 이 문다혜 씨 사건이 19년 20년 때 그 간 일을 돈 보낸 건 2022년이었습니까? 네. 뭐 털고기 시작하면 뭐가 그러니까 임기도 끝난마다 예. 기우제 수사해봐야죠. 아니 근데 솔직히 제가 여쭤볼게요. 저는 지금도 저를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사실 제일 친하고 잘 아실 테니까 제가 솔직히 여쭤보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수사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오히려 너 수사해라라고 지금 이렇게 가이드라인 주는 거하고 지금 똑같은 모양새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솔직히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키워준 거잖아요. 그 자리를 그렇죠. 해주고. 근데 왜 그러죠? 원래 그 어떤 성향이길래 이러죠? 글쎄, 윤석열 저 중앙지검장으로 간 거라든가 검찰총장으로 간 거라든가 이런 거로 보면 사실은 이래서는 안 되죠. 이래서는 안 되고, 글쎄 지금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전직 대통령, 그것도 오래된 딸의 어떤 별건 수사를 가지고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면서
흘리고 있는 거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생각을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이명박 정부 때 이제 광우병 파동이 일어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락하잖아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 수사를 시작하거든요. 지금 김건희 씨 디올백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불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렇잖아.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 건을 끌고 나오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을 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적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포괄적 뇌물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수사로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거꾸로 나온 거잖아요. 사실은 이거 아닙니까? 중진공 이사장을 취직시켜준 이유가 사위를 그 회사에 취직시켜줬던 그 이유인가? 여기서부터 수사가 돼야 되잖아. 그런데 거꾸로 문재인 대통령 통장에서 돈이 안 빠져나가서 이득이 생겼다는 결과에서부터 한참 뒤에 결과에서부터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가 빠른 거죠. 그 뇌물죄라고 하는 게 죄형법정주의에 나와 있는 그 요건하고 또 하나도 안 맞아요. 이걸 지금 거기까지 갖다 붙이는 건 너무 신박하게 정말 창의적으로 정말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는 건데 내가 보니까 야당의 지자체장이라서 말씀을 좀 시원하게 못하네. 아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고마워하시네. 단단하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문재인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 막아야 됩니다. 네. 이건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왜 그러냐면 뭐 문재인 대통령이 죄가 있는데도 뭐 덮어주라는 이야기 아니라 이건 죄가 성립되지도 않고 여러 측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정확히 관여해서 아니다는 건 아니다라고 해줘야죠. 그런데 맥락으로 보면 이게 이제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도 같이 가면서 결국에는 자신의 정적 또는 정치적 반대쪽에 있는 사람을 싸그리 죽이면서 뭔가 돌파구를 찾으려고 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문재인 대통령은 정적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를 하면서 피의자로 규정하면서 혹시 이 친명과 친문을 이렇게 좀 이간질을 시켜보고 싸움질을 시켜서 전체가 뭉치는 것을 막아서 정권교체로 가는 길을 막아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은 좀 해봤어요. 네. 그래서 김경수 지사 12월에 온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조국 대표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이 만나자 이제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이런 일이 또 벌어지고 그런 거라 좀 이상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 청와대에 그 리모델링 공사 비용이 100억이 넘게 지금 책정돼 있다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관광 그 뭐 목적으로 개발 옛날 청와대요? 예, 네, 옛날 청와대를 그래서 유인촌 장관한테 이제 물어봤대요. 다음 정권이 들어와서 그 대통령들이 청와대를 쓸 수도 있는데 용산에서 안 살고 돌아갈 수 있잖아요. 너무 불편하니까. 근데 왜 이걸 이렇게까지 증액을 해서 공사비를 많이 넣냐? 게다가 관광 목적으로 하느냐? 그랬더니 글쎄요. 다음에 정권이 교체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이 이야기까지 가면 너무너무 길어지는데 야, 오늘 근데 역시 강기정 시장은 살아있다. 정치인 강기정은 살아있다. 실제 정치 이야기하니까 하실 말씀이 너무 많은데 다음에는 좀 더 솔직하게 더 공격적으로 솔직하게. 특정 사안에 이야기할 기회를 한번 만들기로 하고요. 오늘 같이 방송 오랜만에 해보니까 바뀌어서 어땠어요? 네, 역시 뭐 노병은 죽지 않는다. 아, 노병도 아니시죠 사실. 아니, 현역. 현역은 그 영원한 현역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 일단 김치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월 2회 광주에 가서 스픽스 서울의 소리 팩트TV가 하는 민생 탐방 시장님과 함께하는 그걸 저희들이 우리 전국의 시청자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희망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박진영 교수의 별명 중에 하나가요. 박진영 교수의 별명 중에 하나가 후라이뻥이라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자, 그런 희망사항을 예. 스스로 이제 잘 담아놓고 있고 노임에서 이렇게 시장님만 해보니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강기정 선생님이 옛날에 되게 푸근하고 정말 옆집 오빠 같고 예. 너무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그런 정치인으로 솔직히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말도 통하고 여러 가지 정말 무슨 얘기만 하면 다 들어줄 것 같은. 근데 오늘 뵈니까 내가 술을 안 먹은 지 3년 9개월 됐다. 내가 아침부터 밤까지 시정만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딱 듣고 보니까 야 이분이 무서운 분이었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정말로 이 프로스럽게 일을 열심히 잘하시고 이럴 수가 있나 이 생각이 내가 좀 들었거든요. 정말 제가 느꼈던 그냥 그 인간적이고 따뜻하고 이런 분하고 그런 이미지만 생각했다가 역시 사람은 다르다. 역시 일하는 사람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유, 정말 박수 드립니다. 원래 이런 칭찬 받는데
이번에는 지장님한테 빠른 기회를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해프지 않기 때문에. 대신 제가 강기정 TV를 들었는데요. 오늘 이 방송은 팩트 TV, 서울의 소리, 스픽스가 공동으로 기획한 왁자지껄 장터편인데요. 강기정 TV 제가 보니까 야 구독자가 수천 명이에요. 아니 8년 동안 일만 하고 채널 좀 제대로 살려놓으시지. 그래서 오늘 이 방송 수십만 명이 볼 텐데요. 강기정 TV 들어가서 구독, 좋아요. 오늘 제가 하나 허용해드릴게요. 스픽스의 구독, 좋아요 하지 마시고요. 팩트 TV 구독, 좋아요 하지 마시고요. 서울의 소리도 구독, 좋아요 하지 마시고 오로지 그 에너지를 강기정 TV에 한번 몰아주시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국내에서 해외에서 우리 방송 봐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강 시장님이 광주 시민들에게 더 사랑받는 시장, 언젠가는 큰 꿈을 이루어서 대한민국을 더욱더 발전시킨다라는 그 청운의 꿈을 여전히 갖고 있는 정치인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다 함께 강기정을 위해서 강기정 하면서 함께 박수 치겠습니다. 자,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기정! 오! 아, 감사합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비교와! 인터넷 가입 시 48만원! 무슨 변경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공부해주세요. 본인 추천을 통해 가입한다면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금 공부해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 만에 감독님과 비교해보세요. 인터넷 비교 비교원!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